안 회장에 따르게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시작은 안부세의 요청이었습니다. 안부시장 안에서 그럼 내가 나가서 있을 집을 가족들하고 있을 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송파울 그룹이 이 집을 얻어준 건 지난해 3월 말. 공교롭게도 안부수 회장은 4월 재판부터 기존의 증언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주장과 같이 쌍방울이 북한해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맞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어제 사건 조작의 핵심적 증거인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나온 국정원의 비밀 문서와 핵심 측근 및 내부자들 증언만 봐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검찰은 주가 조작 관련 증거들은 숨기고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조작, 진술 회유 등을 버젓이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 보듯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금품 매수 정황이 곧바로 진술 번복을 이끌어냅니다. 안부수는 지난 4월 재판부터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 번복의 대가성으로 제공했다면 김성태, 안부수 등의 진술을 토대한 이번 판결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이 쌍방울 김성태와 공범으로 적시됐던 안부수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방북 대납 비용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수원지법의 판결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와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안부수 1심 판결문은 공개했었는데 이번 1심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성태는 주가 조작 전력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주가 조작을 언급하는 국정원 문건도 있습니다. 1년 전 안부수 씨의 1심 판결문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 중 한 명은 주가 조작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빼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한 주가 조작 카르텔 기업을 건실한 기업이라며 증거마저도 둔갑시켰습니다. 만약 이 모든 걸 알고도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것이라면 김성태의 쌍방울, 검찰에 이어 재판부까지 오염된 사법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쌍방울 사건 조작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조작과 매수, 회유 등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실을 위해 쌍방울 사건 조작 특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지갑도 뚫리고 국민의힘의 국회 업무도 공백이고 안보, 경제 등 국정에 구멍이 생기는 와중에 김건희 혐의만 구멍을 메우며 방탄막을 두껍게 했습니다. 다른 건 뚫려도 김건희는 안 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반부패 총괄기관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리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삭제한 것입니다. 부정부패 타파가 아닌 부정부패 통로를 알려줬고 청탁금지법이 아닌 부정청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이나 청탁을 하실 분은 300여만 원에 상당의 명품백이나 명품 화장품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즉시 반환할 필요 없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괜찮고 집에
반환용 창고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권익 있는 직무 관련성 규명이 최대의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조사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자 조사도 3분 전화로 끝냈습니다. 무조사 종결 땡처리, 방탄 땡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건희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입니다. 검사도 권익위도 알아서 기는데 김건희 섭정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소하도록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섭정의 만행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